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AP 투자 연구소의 대한민국 1등 전문가 이시현 팀장입니다. 금일 함께 살펴볼 종목은 에코 프로 비엠입니다. 종목 코드 번호 247540에 해당하는 종목이 되겠고, 금일 현재 2020년 8월 20일 오전 11시를 지나가는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에코 프로 비엠을 지속적으로 올려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 중에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을 거예요. 이 좋은 종목을 좋다는 말을 계속 올려주네? 안 올려줘도 될것 같은데, 다알 텐데, 그렇게 생각하시지만, 더 모르시는 분들이 계속 생깁니다. 이게 되게, 제가 이제 유튜브를 하면서 정말 특이했던 게 뭐냐면, 자, 제가 지속적으로 여기서부터 좋다, 여기서부터 좋다 해도 올라가서, 왜 이제서 좋다냐, 이럽니다. 그리고 나서, 자, 매수를 해도 이 영상을 보시면 그냥 이 종목을 사라고 영상을 찍는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자, 여기서 이제 영상을 찍어서, 야, 정말 지금까지 좋았다. 그런데 앞으로 조금 더 가볼 만하겠다. 이렇게 이제 언급을 드리면 여기서 또 매수가 들어와요, 이 높은 가격에서. 그리고 나서 조금 물리면, 야, 너 이거 어떡할 거야? 어? 무슨 일이야? 이게 네가 좋다며. 네말다 맞다며, 뭐 이렇게 지금 나오는 이제 상황들이 좀 있어가지고, 조금 이제 영상을 좀, 제가 이제 영상을 찍을 때마다 좀, 미리 제가 찍었던 영상을 보시고 매매 판단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당장에 하나의 영상만 보시고 하는 것보다 제가 어떤 영상을 찍게 되면 과거부터 쭉 영상을 찍게 되기 때문에 뭐 처음엔 재료 설명, 그다음엔 수급 설명, 그다음엔 차트 설명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면서 내가 이 종목을 정말 사도 되는지 그런 부분을 한번 좀 이제 판단을 하시고 하셨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를 메모장에 써서 매일 보여드려야 될까 싶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좋은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봐서 물린 사람들도 있어요. 그게 신기한 거죠. 이렇게 지속적으로 제가 에코프로비엠이라는 종목은 제가 이 회사에 들어오고 나서 지속적으로 찍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구간에 올 동안 물리신 분이 계십니다. 대단하죠. 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샀다는 거예요. 자, 항상 제가 지금 제가 시젠도 한번 보면, 자, 시젠을 제가 막 욕하는 것도 아니고 시젠 좀 주의하자고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될까 봐. 이게 나오잖아요. 제가 정말 이제 팔아라 제발. 이게 어떡할 거예요? 제가 이거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걱정돼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한번 계좌가 박살나고 나면 회복하기가 힘들어요. 아니면 정말 꾸준히 갖고 가든지. 자, 왜냐면 시젠도 여기까지 상승이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서 순실내 허덕인다면 얼마나 매매가 잘못된 걸까요? 제가 여기서 사서 그런 거 아니에요, 여기서. 그러니까 이런 매매를 안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에코프로비엠에서 늘 말씀드리는데도 또 모르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또늘 말씀드립니다. 자, 상승이 나온 만큼 하락이 있을 수 있다. 자, 이것만 기억하세요. 상승이 나온 만큼 하락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무조건적으로 2021년까지 이제 상승 과도를 달릴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내려가면 담고 올라가면 팔아요. 그래서 물량을 뭐 내려갔을 때 200주 담았다면 올라갔을 때 100주 팔고, 다시 한번 내려왔을 때 200주 담았다면 위에서 100주 팔고, 이렇게 되면 100주씩 여러분 물량은 늘어나고 이제 단가 관리는 되면서 이제 수익을 보시면서도 물량이 늘어날 수 있잖아요. 자, 지금 2차전지 양극재 관련주로서 에코프로비엠만큼 기술력을 가진 회사는 뭐 포스코케미칼 뭐이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뭐 반독점 체제라고 보면 되고요. 이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 삼성 SDI 그리고 SK이노베이션에 독점 공급을 하고 있고, 이제 포스코케미칼은 LG화학이 하지만 지금 점차적으로 삼성 SDI와 SK이노베이션의 성장성이 2차전지 관련 업종에서의 성장성이 두드러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의 핵심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이제 에코프로 비엠이 될 겁니다. 자, 이두 종목은 사실은 이 삼성 SDI와 SK이노베이션은 대형주이기도 하고, 다른 사업들도 이제 같이 영위를 해요. 근데 이제 삼성 SDI 같은 경우는 한 30%, 70% 이렇게 나눈다면 30%의 다른 이제 뭐 디스플레이 관련된 사업을 하고 반도체 소재 관련 사업을 한다면 60%에서 70%는 양극재 그 2차전지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있고, 이제 SK이노베이션은 뭐 정유 사업, 화학 산업 굉장히 많죠. 그중에 배터리 사업이 있을 뿐이고 이제 막 성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종목들은 대형주의 어떤 특성을 만약 갖는다면 삼성 SDI 같은 경우 2차전지의 전형적인 어떤 패턴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우리 시장의 패턴을 보여줄 수 있는 차트라 하면 에코프로비엠은 그 수혜를
정말 정품으로 받을 수 있는 2차전지 관련주 중에 핵심 종목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서 이런 이제 하락이 나오는 이런 부분들, 이 21선을 제가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죠. 5일선과 21선 매매해서 21선을 깨면 사면 된다. 21선을 계속적으로 지지하고 빠지지 않으면서 올라가는 게 이 부분에서 계속적인 매수세가 있어서 그럴 것이다. 이렇게 지금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서 혹시라도 이 21선을 깨고 음봉이 만약 크게 나와주신다면 그 부분은 정말 여러분들이 앞으로 좋은 수익권을 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럴 때 물량을 좀 늘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뭐 시장이 잠깐 하락이 나왔지만 결과적으로는 회복을 하고 이제 올라갈 것이고 2차전지가 그 부분을 굉장히 크게 도와줄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서 매매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매일마다 저희 AP투자연구소에서는 무료로 종목을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데 어디서 보시냐면 네이버 홈페이지에서 AP 투자 연구소를 검색을 해 주시고요. 자, 그렇게 검색을 해 주시면 이제 여기 AP 투자 연구소라는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자, 이걸 눌러 주시게 되면 이제 AP 투자 연구소가 나오는데 여기 이제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를 클릭해 보시게 되면 쭉 이제 매일마다 이제 종목 무료 추천 종목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뭐 지난주 금요일 거를 한번 보시게 되면 이렇게 쭉 실시간으로 이제 장중에 이렇게 장중 시황도 한 번씩 읊어드리고 이제 댓글도 어느 정도 이렇게 지금 보시면 이제 어느 정도 시장 상황을 쭉 해주시면서 한 종목 한 종목 추천해주시고 그거에 대해서 목표가 뭐 이런 부분들 계속적으로 리딩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AP투자 연구소 들어오시면 이런 정보들을 무료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영상 청취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